게 아니라 저는 두 살부터 다섯 살까지 뇌성마비라고 하는 질병을 알았어요. 다 거기도 통하세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는 그냥 100%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살 확률이 없습니다. 만약에 산다 할지라도 제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두 살부터 다섯 살까지 뇌성마비로 뭐 혀도 다 돌아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이런 상태로 다 북한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요? 너무 그렇게 금세 대답하시면은 이 절 없는 사람인데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저희가 이제 목사 집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손대서부터 지금 제가 5대째 우리 밑에가 이제 6대, 7대까지 손주가 있으니까 7대가 이제 예수 믿는 집인데 2살부터 5살까지 뭐 이 아이는 죽었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시고 지금은 이제 소아마비라고 그러죠. 이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1995년도에 중국을 처음으로 갔었어요. 그 전에는 다른 나라들 이렇게 갔다가 중국을 1995년도에 처음 갔다가 갔는데 그리고 나서는 다른 데를 한 군데도 안 갔어요. 훈춘 아세요 혹시? 네. 훈춘회를 1995년도서부터 지금까지 다녀요. 예, 미련스러워갖고 한 군데만 가요.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몇 년에 한 차례씩 바꾸는데 저는 이제 한 군데만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교회 목사님하고 아예 그냥 형동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북한에서 넘어온 청년들 사람들 보고 또 그게 이제 1995년도서부터 시작이 된 일이에요. 그런데 1996년도에는 여기 지금 이사장님 홍경유 이사장님하고 1995년도에 처음으로 중국을 가자고 해갖고 이제 제가 한참 동생이거든요. 학교는 똑같이 다녔는데 나이는 이제 형님이야. 그래서 남주야.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45km 나갔었어요. 45km 그러면 가면은 홍 목사님 남주야 너 나 바람에 날아가겠다 빨리 와라 그래서 그랬는데 저 중국을 가자고 그러길래 그래요? 백두산 한번 갈 겸도 되고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처음으로 다 홍경유 목사님하고 같이 갔었고 그 다음에 1996년도서부터는 혼자 갔어요. 혼자. 그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때도 개척교회였었는데 처음 이제 시작하는 교회였었는데 반바지 입고 예배드리고 러닝구 입고 예배드리고 뭐 이런 때였으니까 그래서 20몇 년을 같이 다니면서 거기가 굉장히 커졌어요. 커졌고 감사하게 이제 오히려 우리 교회보다도 거기 중국 교회가 더 커졌어요. 그래서 또 감사하기도 하죠. 그런데 1996년도 7년도에 거기 아바이가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저 아들이 목회를 했고 저 아바이가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자기랑 같이 사업촌을 가자는 거예요. 사업촌 아세요 어딘지? 저 흑룡강 쪽에 사업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거기를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연락을 해놨냐 그랬더니 전화가 없대. 그 연락을 안 해놓고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 7년도인 것 같아요. 7년도에 처음 이제 그 목당강이라는 데에서 하룻밤을 무조건 잤어야 돼요. 기차를 타고 가면은. 근데 여관에서 자는데 중국 돈으로 10원이야, 10원. 그럼 북한 돈은 얼마 되는지 몰라요. 한국 돈으로는 10원, 100원, 1000원이니까. 예, 1000원에 자는데, 한 10명이서 자는데, 침대가 꼭 요만해, 위에가. 떨어지면 그냥 자다가 어떻게 되면 떨어져서, 근데 이제 하도 피곤하니까 되게 잘 잤어요. 그리고 이제 사업촌이라는 데를 갔는데, 거기 사업촌이라는 곳에 성도들이 계신데,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있었던 데. 40일 작정기도. 가서 보니까는
그 화장실이라고 해야 그 나무 이렇게 자른 거 맨 그 가생이 거 있죠. 그런 걸로다 얼기설기 이렇게 해놓고 그냥 변 봐서 변 보는 건 이제 뭐 다른 데 이제 쓰고 예? 비료도 쓰고 뭐 막 그러기도 하는 거죠. 그런 데서 40일 동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발 저 한국에서 목사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마침 제가 간 거예요. 근데 그 거기를 가는데 그러니까 하루는 목당강에서 자고 사합천 노른자 그 다음날 가는데 계속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너는 기적이야 너는 기적이야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번에는 너는 걷는 것도 기적이야 말하는 것도 기적이야 보고 손을 쓰는 것도 기적이야 다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냥 다 그런 기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게 기적이야 다 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32살인가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와서 저희 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제가 여쭤봤어요. 어머니 내가 중국에 갔는데 하나도 기적이라고 그래서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아니 왜 이제 새삼스럽게 예?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니 하도 들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제 2살부터 5살까지 뇌성마비로 알았고 의사들은 다 죽을 거라고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은혜로 네가 살아난 거다 하는 얘기를 32살 때 처음으로 들은 거예요. 예.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죠. 아, 감사해요. 그때는 2살부터 5살까지니까 되게 아팠겠죠 뭐. 근데 기억이 날까 안 날까요? 안 나요? 저도 안 나요. 지금 제 얼굴이 건강한 것 같아요? 안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하죠? 근데 그때 이후로 지금 제일 아플 때예요. 지금 제 상태가 제일 아플 때예요. 제일 아파. 갑자기 자우지 뭐 그런 말씀 지금 짧으니까 드릴 필요는 없고 그런데 전화가 와서 제가 지금 제일 아픈 때란 말이에요. 그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때 빼놓고는 제일 아픈 때예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짧지만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 그러니까 여기 왔지 오기는요. 그러니까 왔지.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그래서 전 목사이지만 하여튼 우리 성도들한테도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 아니 예배 드리고 나가서 여기서 싸우면 무슨 소용이냐? 예배 드리고 나가서 여기서 금세 화내고 신경질내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냐? 제사가 중요한 건 맞지만 예배가 중요한 건 맞지만 예배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순종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릴까요? 더 드리죠. 더 드리죠. 더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뭘 나눌까 그러다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이 다 제 삶이잖아요. 삶을 나눌 거예요. 말씀을 많이 기록해놨는데 삶을 우리 생활, 삶, 생활, 생각, 말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거 물론 다음 기회에 이제 기회가 될런가 안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만 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나눌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이랑 말이랑 달라요? 똑같아요? 예? 예. 사실 같은 거죠. 말이 말이고 말씀이 말씀은 좀 높여드리는 게 말씀이고 말이죠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로 다 창조하신 거예요? 말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말씀 그러면은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그냥 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말로다 말.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실 때 뭘로 다 고치셨어요? 말로.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이 씨앗이라고 그리고
내 말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요 말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은 말을 잘하세요. 무슨 말을 잘해야 되냐? 믿음의 말들을 하세요. 스스로 아예 난 못난이야. 아 왜 나는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지 몰라. 그거는요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미운 사람한테 에이 저런 가다가 그냥 팍 넘어서서 그냥 다쳐라 그런 거 있지 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래 그런 생각이 있을 때 그런 기도를 했어 예를 들어서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뭐 알아서 나중에 여러분들끼리 토론하시는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말한 저주가 그 사람한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 싫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돌아온. 이거 여러분들 보니까 성경을 저보다 더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그냥 척하면 척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주를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한테 내가 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우리는 뭐예요? 믿음의 말만 해라. 그럼 믿음의 말로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물어봐. 오늘 집에서 나오셨잖아요. 집에서 나오실 때 여러분들 집 대문에다가 탁 대고서 축복기도 하고 나온 사람. 그 탁 갖고 나오셨어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어느 집에 가든지 뭘 빌어주라 그랬어요. 축복을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반대로다. 자 끝나고서 집에 가실 거잖아요. 그럼 집에 가셔서 이 집에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고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믿노라 하는데 성경대로 사실은 잘 안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뭘 빌어주라고요? 평안을 빌어주라, 뭐 축복을 빌어주라 같은 말이겠죠. 아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들이 복을 받길 원해요? 복을 안 받길 원해요? 아니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까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나올 때도 기도 안 하고 들어갈 때도 기도 안 한다면서요. 그럼 그 집에 축복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축복을 안 해주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축복을 해주겠어요? 네? 여러분들 먼저 나부터 뭘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축복자입니다. 축복자입니다. 아멘. 아멘. 왜 축복자일까요? 예?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북한에서 이렇게 오셔갖고 한국에서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되게 어려워요? 조금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거 성경대로 저 다 아냐. 성경하고 삶하고 다 아니라니까. 그래서 아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빌어준다 그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 그랬고 아 여러분들은 넙죽넙죽 아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럼 아멘 한 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펴주시는 거예요? 안 살펴주시는 거예요? 아니 살펴주시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아니 어떤 게 맞는 건지 난 도대체 모르겠어요. 예? 북한보다 나아요? 아니, 아니, 그래, 오케이, 좋아. 그래, 북한보다 낫다고 합시다. 아니,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 살아요? 아니요. 한국에 살아요? 한국에서 잘 산다고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아, 너 왜 금세 또 바뀌었어? 아니, 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예? 자, 아멘을 하지 마세요. 아멘을 해, 아멘을 하기는 아멘하고 삶하고 이렇게 다른데. 자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이런 말이죠. 아멘하는 거는 스스로를 축복하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입니다. 아니 문을 열어야 받아들이잖아요. 그 표현이 뭐예요? 아멘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하지 마 아주 그냥. 왜요? 아멘 해야 돼요. 그 알아서 해요 그러니까. 아멘을 하든 노멘을 하든 알아서 해요 아버지가. 자 여러분
여러분들 행군들 해보셨어요? 네. 다 해보신 분들이야? 네. 행군들 하면 겨울이 하면 뭐 생겨요? 동상 생기잖아요. 바로 얼어서 동상에 제일 좋은 약이 뭐예요? 홍콩에 어디 있어 지금 동상이 걸려서 행군하고 있는데 지금? 아 이분들 북한에서 안 사셨구만 이거요. 예? 이분들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사신 분들이네. 동상을 모르시는 거 보니까. 눈에다 비벼야 돼요. 눈에다 비벼. 그것도 방법이겠지 뭐. 예. 근데 더 좋은 게 있대요. 예? 아니 북한에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장군님께 빌어? 네? 장군님 빨리 고쳐주시라요. 그래. 그럼 장군님이 뭐라 할 일 없습니다. 네, 자 여러분 자기 오줌이 제일 좋대. 자기 오줌. 아니 그 여러분들 인터넷에 쳐보면은 알아요. 이거 북한에서 나는 들은 건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처음 듣지? 자 알았어요. 됐어. 그만. 그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 성경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제 나눠주신 용주를 한번 봐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베드로 후서까지 읽을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믿음으로 읽으세요. 그냥 입만 갖고 읽지 말고 가슴에서부터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라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아멘. 베드로서 1장 3절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선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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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만물이 만물이 누구 것이라고요? 네. 근데 성경은요 참 감사하고 희한한 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요 다 모두 이런 표현을 다 쓰시는 거예요. 여기에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 출친데 같이 읽을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아멘. 하늘에 속한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밑에 빨간 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걸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안 주신 게 뭐가 있어요? 예? 여기 성경에 지금 요 네 구절만 읽었어요. 다른 성경 구절을 찾으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지금 이 네 구절만 읽었는데 안 주신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다 주셨어요? 언제 주는지. 다 주신 거 맞아요? 예, 근데 왜 자꾸 주시옵소서 그래? 욕심이 있어서요? 아니 이제 이거를 한번 저는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도 그렇고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고 이걸 좀 바꾸자는 거지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독생자 외아들까지 다 주셨어요.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은 독생자 외아들까지 다 주셨는데 안 주실 것이 뭘까? 괜찮아요. 괜찮아. 신경 여러분들은 절대로 신경 쓰지 말아요. 아니 여러분들은 애기 있는 데서 예배 못 드리겠네. 아니 애가 똥 싸고 울고 그러면 예배 못 드리겠어요? 똥 싸면은요 냄새가 애기 똥 냄새 어떤지 아세요? 알아요? 그럼 똥 냄새가 퍼져 안 퍼져요? 퍼져요? 그래도 딱 하고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냄새가 좀 나긴 나는구나. 그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애가 막 울어요. 아니 애가 우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에? 저주입니까? 아니 그럼 씨가 말라서 안 돼. 울지 않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잘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기가 막 울어요. 근데 엄마는 은혜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애기 데리고 맨 앞에 앉았어요. 근데 애가 울어. 그럼 옆에서 핀잔을 줘 안 줘요? 절대 주지 마세요. 절대 주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를 빨리 앉든지 아이한테 모를 하나 젖꼭지를 뭐 넣어주든지 아니면 뭐 사탕 같은 걸 좀 예? 이렇게 꼭지 달린 걸 주든지 좌우지간 그 아이에게 보탬되어지는 일을 해서 그 상황을 정리될 수 있게 하면 좋지 거기에 눈치 주지 말아요. 눈치 안 줘요. 여러분들 그렇죠. 눈치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눈치밥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눈치밥 많이 잡섰어요? 안 잡섰어요? 아니 그거 안 먹고서 자란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나든 미국에 태어나든 눈치밥은요 다 먹고 살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눈치를 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 우리 스스로를 저주하는 거라니까요. 예?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만 행하시면 돼요. 자 다시 듣고 다시 처음부터 들어가요. 자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 그랬어요. 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주실 것이에요. 주셨으니에요. 주셨으니. 그럼 이건 이미 주어진 거예요. 앞으로 주어질 거예요. 주어진 거예요. 그럼 왜 자꾸만 지금도 주시옵소서 하냐?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누구 얘기할까? 저 뒤에 계신 목사님이 장 목사님이세요? 네. 저 뒤에 장 목사님이에요. 찬송가도 하시고 아주 은혜롭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자, 우리 장 목사님이 안 오신 것 같은데 우리 장 목사님을 위해서 빨리 도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저 장 목사님이 기분이 어떨까요? 아니 지금 장 목사님이 저기 계시잖아요. 근데 장 목사님이 안 오신 것 같으니까 우리 다 같이 장 목사님이 빨리 오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거는 장 목사님 기분 나쁘시겠어요? 좋으시겠어요? 나쁩니다. 아니 기도해준다는데 왜 나빠? 아니 기도도 제대로 해야죠. 아니 장 목사님이 여기 와 계신데 우리 장 목사님이 안 오신 것 같습니다. 장 목사님이 오시옵소서. 장 목사님 제발 도착하시옵소서. 아니 조금 아까 이제 우리 말들 속에 우리는 그냥 늘 배우고 이게 전통이고 습관이에요. 틀린 건 아닌 건 아닌 것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자 성령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맞아 틀려요? 왜 틀려요? 그래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아니 왜 두 사람 다 모인 거예요? 다 모였잖아요. 그 다음에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아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을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발 좀 임하여 주옵소서. 맞아 틀려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그래,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더 충만하고 역사하시옵소서. 네? 말들을 좀 우리가 생각들을 해가면서 말들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 하나님,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뭘 주시옵소서. 아니,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 그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그랬고, 그럼 도대체 여러분들이 안 받은 게, 말은 안 받은 게 없다고 그러면서도 맨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그럼 듣는 하나님이 어떨까요? 예? 그래, 똑같은 거야. 아까 장 목사님 얘기랑 똑같은 거야. 하나님은 다 주셨다고 분명히 그랬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이 돼야 돼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그래서 감사의 기도가 더 멋있고 유명한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떨 때는 주셨는데 제가 잘 못 쓰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은사들도 마찬가지고 뭐 성령의 역사들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좀 쓰면 좋을 텐데 못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제가 못 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 잘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늘 주시옵소서의 기도에 늘 젖어 있어요. 이래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발 좀 주시옵소서. 성령님 제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 그럼 임하신 성령님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나갔다가 들어와? 예? 잠깐 화장실 갔다 와?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이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너무 난처하게 할 때가 많다. 아, 아니,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움직이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 나도 고맙다. 나도 좋아. 어, 나도 좋아. 제가 아프다 그랬잖아요. 서있기가 제일 힘든 거예요, 지금 제가. 서있는 게 제일 힘든 상태야. 그런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픔도 아시죠? 지금 나를 아픈 것을 아시면서도 함께 계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아픈 걸 통해서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태까지 기적 가운데 살려주시는데 이런 거 아프다고 해서 투덜투덜 되는 사람, 난 그런 사람 되기는 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마음을 다 아신, 내 중심을 아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오늘 우리 귀한 분들하고 만나는데 하나님 믿음을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 치료해 주시면은 감사. 아멘. 그럼 안 치료해 주시면은요? 그래도 감사. 왜 감? 아니, 안 치료해 주시는데 왜 감사해요? 이래도 저래도 감사해서요? 하여튼 말은 청산유수라고. 하여튼 아, 그래, 하기는 말도 못하면 되겠어. 글쎄, 말이라도 잘해야지. 네, 말이라도 잘해야지. 근데 맞는 말을 해야지. 그냥 아무 말이나 맡겨놓고 그냥 그러면 되겠냐 말이죠. 네? 여러분, 왜 우리가 고쳐주시면 당연히 감사하죠. 안 고쳐주시면, 안 고쳐주시면이 아니라 우리가 주기도문 외울 때 뭐라고 해야 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그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진 것도 있고 이루어질 것도 있고 계속 진행 중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때가 안 된 거지. 아, 때가 안 된 거야. 그럼 때로는 아픔도요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어, 아픔도요, 여러분들 아픈 거를 즐기면은요 진짜 더 감사가 된다니까요. 네? 즐거운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즐거워서 감사합니다, 이것보다도요 아플 때 하는 감사가요
진짜 마음을 찐하게 하는 거. 이게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 뭐 다 살아보시긴 다 살아보셨겠지 여기다. 지금 삶을 다룬다고 해도 말이야. 삶. 오늘의 주제는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 삶을 다루는 거예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뜻이 하늘에서, 이건 4차원 세상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 세상이에요. 4차원의 일들을 3차원으로 끌어당겨서 성취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이거 아멘 안 하면 여러분들께 안 되는데. 아니 언제 아멘들을 하시려고 이렇게 아멘들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 아니 4차원의 일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는 내가 사는 이 세상에 우리를 내가 펼쳐나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아멘. 진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조금 좀 부족하게 많고요. 난 좀 못났습니다. 그런 사람 손을 들라 그러면 그렇고 그냥 마음으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만 마음으로 해보세요. 어메 너무 많아 안돼 아니 이 나는 부족하고요. 나는요 좀 모자랍니다. 사람이 좀 됨됨이가 좀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으면 안 된다니까 글쎄. 왜 그러냐? 아니 저도 앞에 있잖아요. 왜? 두 살부터 다섯 살까지 뇌성마비를 알았다니까. 그래가지고 혀가 짧아갖고요. 제가 여러분들 그거 뭐라 하니? 뚝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저 우리 한강 강이 있고 지류 뚝 있는 데 가갖고 혼자서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거를요 몇 년간을 했는지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왜냐면 발음이 안 되니까. 혀가 짧아갖고. 지금도 힘들면 혀가 쑥 들어가. 그래갖고 발음이 잘 안 돼. 근데 이렇게 발음 잘 되는 거는요 기적인 거라. 그러니까 저는 이야기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내가 기적 속에서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니 이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낫잖아요. 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해 놓고 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심이 좋았더라. 심이 좋다. 다른 거는 그냥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저는 심이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심이 좋았더라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럼 되겠어요? 떠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그래 사람은요 다 단점도 있고 다 장점도 있는 거예요. 근데요 단점을 가지고 살면은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장점을 가지고 살면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지금 내가 불편한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걸 가지고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여기 나와서 살잖아요. 지금 아파서 누워 있어야 돼 집에서 약을 먹고서 진통제 먹고 뭐 먹고 하여튼 누워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믿음으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오잖아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안 오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난 이 자리에 갈 거야. 나 갈래. 그러고서 얼마나 아침부터 부지런을 떨고 예? 아침부터 씻고 닦고 하고서 나오셨겠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믿음으로 선택하듯이 말도 뭐예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게 내 삶의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의 것들을 보려고 그러고 믿음의 것들을 하려고 그러고 믿음의 말을 하려고 그러고 믿음의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삶을 사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누가 뭐라 그러는데 아유 그래 나 맞아 나 바보야 그렇게 인정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만물을 나에게 다 주셔서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주셔서 나는 그런 삶을 사는 자야.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합수시네요. 아침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잖아요. 네. 왜 감사기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아, 네, 띵동댕이에요. 여러분 농사지어서 다 자연 만물을 여기 그랬잖아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만물 그 만물로 인해서 밥도 짓고 반찬도 하고 오늘 이거 만물이에요 아니에요? 만물을 다 쓰잖아요. 내 거니까 내가 쓴단 말이에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보면서 그것이 맛있고 맛없고를 떠나서 아 이게 말씀 성취구나, 이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삶이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옷들을 잘 입으셨어요? 옷들을 입으시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이거 이런 옷들 임금님 입어보셨어요? 못 입어봤어요? 못 입어봤어요? 임금님이 버스 타보셨어요? 못 타보셨어요? 아니 생각을 해. 아 저 뭐야 임금님이 예? 임금님이 또 뭐가 택시 타보셨어? 못 타보셨어요? 생각도 못했죠. 임금님이 아파트 사셨어? 못 사셨어요? 못 살아봤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임금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요. 아멘. 아니 진짜 감사하니까요. 아니 임금님이 주사 맞아봤나? 침 맞아. 옛날에 침 맞아봤겠지. 내가 침. 야, 임금님이 병원은 이 병원 가보셨을려나? 예? 참, 뭐라 그러지? 그 진맥하는 사람이 있고 다 왕 전문적인 네?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오늘날 같은 시설은 여러분들 계단으로 올라오셨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셨어요? 임금님이 엘리베이터 타보셨나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임금님이 못해본 것들을 우리는 지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면서 야 이거 생각 똑바로 해야 되겠구나. 아 그래 감사해야지. 하나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을 타고 다니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도 뭐예요? 오 만물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아 여러분들이 전철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려고 그래봐. 평생 만들면 만들 수 있을까? 못 만들. 아니 임금님이 핸드폰 써보셨나? 뭐 써보기는 이거 거울 이거 그림도 못 봤을 거야.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번 따라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자 이게 신성한 성품에 다른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갖고 있다 그러죠. 아, 오늘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멸망하지 않고 멸망치 않아. 이것만 생각해 사람들이요. 아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생. 따라합니다. 영생.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아 우리 그거 그냥 맨날 그런 것만 들을 거야 우리는. 아니 영생 그래 영원히 사는 생명 맞아. 예, 영원히 사는 생명 맞아. 그런데 이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 그래서 하나님의 DNA를 받은 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생명을 주셨으니까. 거기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신성한 성품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뭘로 다 창조하셨어요? 말로. 그래서 우리도 말을 믿음의 말을 할 때 그 말이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대로 되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원리를 따져보세요. 하늘에서 축복을 열어주셔야 이 땅에서 받아요. 이 땅에서 문이 열려야 하늘에서 열려요. 그래 원리로 단 그런 거죠.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거기에 자 거기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요 이런 게 비밀인 거예요. 비밀. 비밀의 뜻은 뭐냐?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비밀이요. 어? 근데 이 비밀은 뭐냐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었다. 누구에게 주었어요? 나에게 주었어요.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네? 아니 왜 여기서는 말이 막혔지? 아니 왜 이렇게 말이 막힐 때도 있네요. 어? 어. 근데 천국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도대체 어떤 거예요? 내놔봐 좀. 네? 음료수? 네? 말씀이에요? 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래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잖아요. 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온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 오직 무슨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그 너희가 누구 우리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이름으로. 왜 남주 이름으로 기도하지? 예? 아니 왜 홍경희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해요? 이사장님인데? 아 김일성 장군 이름으로 기도 안 하나? 우리는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을 내가 나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써서 문을 열면 하늘에서도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힌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이름을 많이 써야 돼요? 적게 써야 돼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그냥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늘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호흡, 숨 쉬듯이 우리가 늘 주님과 아니 성령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하고 교제 교통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건 자기 자신 얘기예요. 성령님하고 교제 교통이 돼요 안 돼요? 그게 정답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으시는 거예요? 못 들으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못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는 일에 짜신 분이요? 어? 응답을 짜게 주시는 분입니까? 그냥 흡족하게 주시는 분입니까? 아니, 맞는 말이에요? 다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다 드문드문해서 자 또 쳐야 됐어.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아시는 분이에요. 내 사정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흡족하게 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단지 내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못 느끼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더 잘 느껴지면은 더 잘 느껴서 감사하고 좀 못 느껴지면은 더 잘 알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아까 얘기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우리는 안 됩니다. 못 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런 거 나 응답 못 받는데요.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 진행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보니까는 뭐가 막았다고 그랬어요? 거시기들이 막고 있잖아요. 거시기들이. 예? 그것들이 예?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령하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라며 감사하고 믿고 대원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장 목사님 막 대원하고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막 그리스도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원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 예수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대체 무슨 권세를 줘?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지금으로 따지면 김정은의 딸이죠. 예. 누구죠? 주예. 주예요. 주예. 예. 모세의 부인 이름은? 모세. 아브라함의 부인 이름은? 잘하시네. 네. 예. 예. 아니 그 주예? 주예라고 그랬나 지금? 주의, 주의, 주의 이름을 아는데 또 다른 성경에 나온 이름을 또 모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 주의, 주의, 주의라고 불러도 되나? 주의라고 불러 그래. 주의, 주의에는 그 뭐라 그래요? 그 무슨 뭐라 그러지? 그 호의해 주는 사람이 있나 없나? 예? 주의 혼자서 이렇게 장마당 같은데 나다니고 할 때 만약에 그러면 호위대가 반드시 따라올까 안 따라올까요? 따라갑니까? 어 그래요. 그러면 북한의 그 지금 뭐 공주라고 그럴까? 공주야. 공주가 가도 호위대가 따라가요. 그럼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호위 부대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아니 왜 갈수록 이렇게 뚜렷뚜렷뚜렷해지지? 예? 아니 이렇게 좀 주무셔도 돼 괜찮아요. 예. 당연히 천군과 천사들이 따라 있죠. 혹시 나를 지켜주는 천사를 보신 분 혹시 있을까? 아니 진짜로 이렇게 해서 천사가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고 있구나 하는 걸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아 느껴지는데 아 보지는 못했는데 느껴지긴 한다. 아, 난 봤어. 난 봤어. 진짜로 봤어. 예. 예. 진짜로 봤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 그냥 눈뜨고 있는데 그냥 보였어요. 어? 어떻게 생겼냐고 제가 이거 왜 3000포로 또 빠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겼냐 제가 본 거는 날개 있는 천사였어요. 어떤 사람 날개 없는 것도 있고 막 그랬더니 그건 난 몰라 난 내가 본 건 그러니까 예? 그런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 저는 뇌성마비를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소아마비를 알았으니까 동네 다닐 때 애들이 막 놀렸어. 뭐 찐따라고도 그러고 뭐 쩔뚝발이라고도 하고 병신이라고도 하고 딱 놀렸어요. 그러면 자꾸 동네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려버릴까 집에 숨어버릴까? 숨어버리죠. 그냥 숨어서 살았어요. 집에서.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왔어요. 그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야. 4학년 때니까 12살 때 요 정도예요. 그때인데 자전거를 이렇게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근데 애들이 여기서 놀고 있고 여기 우리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던 때가 그 장소가 정해져 있거든요. 걔 거기를 꼭 지나가요. 우리 집을 가. 그러니까 지나가는데 애들이 막 놀리고 남주야 놀자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런데 그 순간에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는데 그 순간이 얼마가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이들 소리가 안 들리는 거야. 그리고서 환한 빛 이렇게 동그란 빛처럼 그 안에 딱 쌓여져 있는데 그게 저는요 지금도 눈 뜨고 있으나 감고 있으나 그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순간이 딱 지나고 났는데 애들이 소리가 남주야 뭐 찐따야 병신아 막 이러잖아. 그러면 제가 그때는 그게 그런 소리가 싫어서 도망을 갔는데 그래 내가 뭐 몸이 불편한 거 가지고서 찐따라고 그러는데 그래 괜찮아 가자 그래 구슬치기 하자 딱지치기 하자 그리고 우리는 개울가에서 수영하고 그랬거든요. 야 수영하자 같이 하자. 그때는 뭐 반스나 입고 해 다 벗고 하지 애들 때니까 그렇게 애들하고 다 벗고 하면 내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그때부터 애들이 나한테 안 놀렸어. 그때부터 그래갖고 아니 그때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뭐라 그러든지 간에 아니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는 걸 뭐 어떠냐 그래 괜찮아 그냥 찐따라고 불러. 그러니까 오히려 안 불러. 그러고서 이름을 불러요. 남주야 알아서 내가 미안해
그러면서 와하고 우리 같이 놀자.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하고 친하죠. 아주 방구석밖에 몰랐는데 그 다음부터 그게 지금도 선명해. 그래서 저는 몇 군데 기억하는 장소가 있어요. 하나는 거기, 또 하나는 그 중국에 가면은 이름 잊어버렸다. 그 북한하고 연결된 다리인데 3분의 2 정도 가서 다리가 끊어진 데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름이 좀 달라요. 근데 거기에 예전에는 그 끝까지 가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중국의 목회자들하고 같이 그 끝에 가서 그냥 막 주여 부르면서 막 기도를 해. 그럼 거기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저 군인들 있잖아요. 국경 수비대 지금 거기 나와서 막 우리한테 욕하고 막 이래. 예. 그래도 뭐 다리가 끊어진 데니 뭐 어떻게 총소면이야 맞겠지만 총은 못 쓰고. 그러니 거기서 그냥 막 기도했던 그 장소가 있어요, 한 건데가. 그래서 거기에 2024년도니까 2020년도가 지금 몇 년 쯤 갔다 온지 됐거든요. 그때 가서 거기를 가보니까 군인이 지키고 총으로 쏜대요. 그게 못 들어가는데 마침 거기 옥수 그 말이잖아. 그 농민이 들어가는 거야. 그 농민하고 붙잡고 같이 들어갔지. 그래갖고 거기까지 갔다가 농민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총은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나왔어.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딱 있어요. 내가 거기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꼭 거기서 기도해. 그 다음에 몇 군데가 이렇게 있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모두 가득한 북한 얘기하면 좋기는요. 예? 그냥 가양 눈들이 좀 동그래졌어 지금. 예? 아이고 잊어버렸어 제가. 거기서 했는데 자 마지막 정리해야 돼요. 지났어. 50분까지죠?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5분만 더 할게요. 5분만. 네. 뭐 하다가 이랬는지. 그런데 여기 그 다음 성경 구절까지 합시다. 두 개 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다음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나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라.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대로는 너희에게 그대로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렇게 천군천사가 와서 보호를 해주시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서부터 시작이야, 이제 저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거야, 이런 게 아니야.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의 아들이야. 우리는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기분 나빠해. 근데 성경은 아들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상속자 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상속자, 성경에서 아들을 얘기해 주는 건 상속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딸이냐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딸. 그래도 상관없어. 아니 딸이면 공주고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말이니까 상관없어. 그러나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상속자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있다.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냐? 최고의 위치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최고의 위치에 있다. 최고의 위치에서 말하면은, 아니 대통령이 말하면 움직여 안 움직여요? 대통령이 움직여요? 아니지. 장관들이 움직이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무진들이 움직이고 명령이 막 쭉쭉쭉 가달되겠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 상속자들이 말하면, 믿음의 말을 하면 누가 움직여요? 밑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영이 뭐예요? 내가 영이잖아요. 내가 왜 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영생, 하나님의 영.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내 영이 완전히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내 혼과 육이 있지만 영과 혼과 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혼과 몸은 아직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에요. 영은 변화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우리는 옷을 단정해야지 뭘 해야지 물론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영과 진리. 진리가 뭐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나중에 이제 이거 지금 반도 못 나왔습니다만은 나중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하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로마서 8장을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으세요. 중요하니까 내가 그때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냥 몇 번을 이렇게 해놨는데 로마서에 가서 보면은 다 아주 정확하게 이제 이 오늘 말씀 듣고 가서 읽어도 어느 정도 보일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3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우린 지금 이 땅에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난 하나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삶을 살고 그리고 이후에 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왕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죠. 그제서 마지막으로 끝이 되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한번 외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할 마음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게 이렇게 귀한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마음껏 선포하고 마음껏 누리고 또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또 주신 것들 우리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영광 돌립니다. 주셨사오니 더 잘 쓰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을 능력 가운데 축복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